꼬맹만 나네. 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이번에 GS25에서 나온 정말 재미있는 신상 맥주입니다. 바로 갓생 기획에서 만든 갓생 폭탄 맥주입니다. 참 이거 편의점 매대에서 보자마자 정말 이갈리는 컨셉 때문에 바로 집어왔거든요. 간결한 라벨과 이 색깔부터 알 수 있지만 폭탄주에서 영감을 얻은 맥주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나온 제품들이 MZ세대들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저희 이 MZ세대들 소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소맥을 귀찮게 따로 팔지 말고 한 번에 팔아보는 거는 어떨까? 마치 그 짜파구리 딱 나온 거 있잖아요. 그냥 좀 그런 느낌으로 소맥 대신에 요거를 먹어라 라는 컨셉으로 나온 이 폭탄 맥주입니다. 위에 요 갓생이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GS25의 MZ세대 직원들이 자신들만의 인생템을 기획하고 싶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출범한 갓생 기획 프로젝트에서 기획을 했다고 해요. 뭐 일단 소맥을 컨셉으로 했다고 하고 소맥이 제일 맛있다고 알려진 소주 3분의 1잔이랑 맥주 반잔을 합쳐가지고 만든 6도의 소맥 맛을 가장 잘 살렸다고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맥을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뭐 주문 먹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나 소맥이 맥주의 매력도 없애고 소주의 매력도 없앤다고 생각해. 전 그래서 소맥을 먹을 때 그냥 따로 먹거든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씩. 근데 또 소맥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맥주에 배부름을 싫고 소주는 너무 맛이 세고 그런 분들이 또 즐기는 게 소맥 아니겠습니까? 이 맥주는 막 맥주적으로 맛이 엄청 깊고 진하고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소맥에 가깝냐를 중점으로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가 6도거든요? 일반적인 라거 맥주가 한 4.5도인 거를 고려하면 전분을 많이 넣었을까? 추측은 됩니다. 라벨에는 깨끗하고 깔끔한 소맥 맛을 구현했다고 해요. 어떻게 구현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먹어보죠. 우선 외관입니다. 그러게요. 색이 생각보다 진하죠? 생각보다 진한데? 오히려 일반적인 맥주보다 살짝 더 진한 색깔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을 많이 탔으면 색이 오히려 밝아질 텐데 이건 의외네요. 맥주향, 맥주향. 아, 소맥만 나네. 소맥만 나네. 그 소맥 특유의 강조된 보리 맛이랑 약간 알코올이 치고 들어오듯 만듯하는 그 느낌이 있네요. 괜찮다. 괜찮다. 맥주 맛은 괜찮네요. 그냥 진짜 소맥 맛인데 개인적으로 타먹는 소맥보다 좀 더 탄산감이 살아있어가지고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맛은 괜찮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했을까? 이제 도수를 높이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1. 재료를 많이 넣는다 가 있어요. 근데 또 드는 생각은 요 대기업들이 맥주 만드는 방식은 하이 그래비티 공법이라고 해요. 하이 그래비티 공법이 뭐냐?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좀 더 도수를 높은 맥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맥주가 만들어지면 맥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도수를 원하는 레벨로 낮춰요.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을 주입하고 맥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추측 1은 이게 하이 그래비티 공법을 이용한다면 물을 약간 덜 타가지고 도수를 높인 게 아닐까. 두 번째는 전분 혹은 보리를 더 넣어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끌어올렸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솔직히 제가 맨 처음 소맥 맥주라고 해가지고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뭐 소주 같은 알코올을 탄다던가 이상한 개 같은 인공 착향을 한다던가 좀 그런 식으로 요상하게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정직하게 그냥 도수가 높아진 라거 맥주예요. 그래서 사실 이름만 이렇게 폭탄 맥주지 기존에 나왔던 카스 레드 같은 거 있잖아요. 고도수 제품들 그거랑 크게 괴가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좀 브랜딩만 많이 신선하게 됐지. 나쁘지 않다. 언제나 말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맥주를 굉장히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이 잘 살아서 편의점에 있는 정말 수많은 기준점 이하의 맥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깔끔한 맛 자체는 저는 좋게 평가해주고 싶네요. 참고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맛있는 맥주다가 아니고 얼마나 소맥과 비슷하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 근데 컨셉이 열받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러면 맥주 맛이야 다 괜찮다고 하고 얘기 끝났으니까 뒤로 가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좀 더 저희나 컨셉, 마케팅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소맥을 컨셉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주 핵심은 그거야. 귀찮게 소맥 타먹지 말고 요 맥주 하나 사먹어. 이건 되게 좋은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발명의 전략이랄까? 마치 연필 뒤에다가 지우개를 붙이는 그런 것. 근데 저는 소맥은 그 귀찮은 과정이 오히려 매력이라고 생각해. 길쭉한 화이트잔이랑 조그만한 소주잔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는 좀 더 소주 많이 타기도 하고 누구는 조금 소주 적게 타기도 해가지고 그 소맥 만들어가지고 젓가락으로 톡 치는 그 맛
저는 그것까지가 소맥을 즐기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래. 그렇다 보니까 분명 매력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는 맞지만 이 맥주가 소맥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살아남을까 하는 걱정은 드네요. 온도 약간 올랐는데도 잔맛이 크게 튀진 않는 것도 꽤나 대단한 것 같아요. 어중간한 녀석들이 만들면 온도 이 정도만 올라가도 지금 제 방 꽤 덥거든요. 요 방송기기들이 많아가지고 30도 넘을 건데 확실히 실력 있는 대기업이긴 하다. 괜히 대한민국이 석박들이 만든 맥주가 아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신 요 갓생 폭탄 맥주, 이 소맥을 컨셉으로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소맥 맛이 많이 나는 맥주예요. 개인적으로 소맥 별로 안 즐김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소맥의 매력은 그 만드는 과정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소맥을 먹을까 이거를 먹을까 라고 하면 저는 소맥을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소맥은 약간 더 번거로운 대신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먹다가 맥주만 먹고 또 소주만 먹고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빠르게 가능하잖아요. 그 점의 매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맥을 좀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맥주 자체는 컨셉에 따라서 잘 나온 것 같고요. 차라리 개 같은 콜라보 맥주보다는 이 정도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나오는 맥주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결국 크래프트 맥주라는 거는 이런 도전, 이런 창의성에서 나오는 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꽤나 뭐 욕하면서 조회수 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오히려 약간 조금 시무룩해지는 그런 맛이다 라고 할게요. 네. 다만 반대로 맥주의 맛 자체가 엄청 뛰어나거나 깊고 막 풍부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좀 더 깊은 맛의 맥주를 찾는다면 요거보다는 제가 기존에 추천드리는 다른 걸 드시고요. 평소에 소맥을 좋아하시거나 그냥 깔끔한 라거를 좋아하는데 오늘 좀 더 취해버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드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명품액떡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하나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먹을게요. 오늘 먹을 게 많으니까.